반갑습니다. 에이필드 표고리아 판리더 엄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에 잘 들리세요? 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볼륨 조금만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수요일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고 지금 오늘 일주일 만에 이제 왔는데 정말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가 원래 2박 3일 정도 이제 대만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30일이 저희 마감일이잖아요. 마감일날 승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박 2일 정도 이제 좀 압축을 시켰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돌아왔고 지금 뭐 대만은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제 사업은 이제 대만, 일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한 1년 한 8개월 정도 이제 영업이 됐는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면 제일 빨리 이 정보를 받는 데가 전산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전산이 없으면 회사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매출을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이게 다 전산이 이제 회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전산회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네트워크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 도움을 주는 전산회사가 서울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생회사 정보는 그 전산회사 대표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산회사 두 군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오는 사람 아니면은 검토를 하러 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 다 APD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APD 보상 플랜, APD 전산, APD 상품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전산을 움직이는 그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님들이 우리 회사의 내용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경쟁자가 되니까. 그래서 에이필드에 대한 내용을 뭐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은 해주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업계에 상당한 이슈를 받고 있는 데가 에이필드입니다. 왜냐? 회사가 시작이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왔습니다. 이제 회원번호가 이제 7만이 넘었죠. 이제 곧 이제 10만이 될 겁니다. 지금 점점 이제 속도가 이제 빠르게 가고 있는데, 에이필드가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제품이 괜찮죠. 예, 품질이 괜찮습니다. 근데 품질 대비 가격이 어때요? 예, 가격이 일반 유통에 구매하는 것보다 사업 안 하더라도 내가 소비만 해도 이익이 있습니다. APD를 준비할 때 사업을 일단은 떠나서 사업을 안 하는 소비자가 이익이 있어야지만 이 네트워크 유통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지금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세미나에서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처럼 당장 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 3년, 5년, 10년이 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재구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구매가 되지 않으면 보상 플랜에서 한 달에 3천, 5천, 1억을 번다 하더라도 3천, 5천, 1억이 벌리지 않습니다. 재구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끊임없이 판매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매일 만나서 끊임없이 판다는 게 힘들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보존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끊임없이 제품을 판매할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유통망을 만들어 놓으면 주절로 내가 판매 안 해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의 유통에 도전을 하는데 제품은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품 좋다고 얘기하는 만큼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재구매가 안 돼.
네트워크라 하면은 화장품 한 세트 들고 가면은 기본 30만 원입니다. 뭐 줄기 제품 들었다 하면은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가격을 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품 교육을 안 받고는 이거 가지고 나가서 반 한 세트도 누군가에게 판매를 못 합니다. 그럼 제품 교육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비싸니까 시키는 겁니다. 할인점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데 제품 교육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인점 하면은 제품 설명 안 해줍니다. 할인점 가서 치약 사는데 옆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설명 좀 해달라 해도 귀찮다는 듯이 그냥 대충 설명해 주고 내가 딴짓 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 사람 어디 가고 없어요. 설명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설명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알아보고 자기가 알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소비자들은 할인점 쇼핑몰에 많이 몰리느냐? 다른 데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할인점이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게 더 이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몰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자, A필드에 많은 소비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할인점보다 쇼핑몰보다 더 좋은 상품을 더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해버리면 이건 시간 속에서 구정 광고에 의해서 이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칫솔이 지금 저희가 올해 판매 예상수량이 한 500만 개 넘을 것 같아요. 광고합니까? 안 합니까? 광고 안 하는데 500만 개를 팔 수 있는 건 뭐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써보니까 품질 좋은데 가격이 890원이니까 칫솔 사러 할인점 갈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치아 지금 얼마죠? 하나에 2,500원이죠. 써보니까 할인점 가서 3,000원, 4,000원, 5,000원 주고 사는 치약보다 양도 많고 품질이 좋으니까 내가 할인점 가서 치약을 살 필요가 없다. 사업 안 해도 나는 에이필드 치약 써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그분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 안 해도 그분이 치약 쓰면은 매출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은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아, 이건 사업을 안 해도 소비자가 생길 수 있는 네트워크이니까 이건 내가 포기 안 하고 끝까지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 눈치를 좀 빨리 차리는 분은 지금 이 에이필드가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근데 이 눈치를 만약에 못 차리잖아요? 그럼 똑같은 건. 그러면은 치아 치솔만 만약에 할인점이나 쇼핑몰보다 이익이 있고 나머지는 좀 더 다 비싸다. 그럼 사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에이필드가 가지고 있는 전 제품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지금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처음부터 출범 말씀드린 게 에이필드 시작은 10만 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회원이 10만 명 정도 되면은 에이필드가 본격적인 시작이 되느냐? 10만 명 정도의 회원이 들어오면 하루에 회원 가입되는 수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00명씩 전국에서 회원이 늘어나면요. 이제는 그때부터 에이필드 하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여러 대입니다. 내가 에이필드 하자고 찾아가면은 아, 나 벌써 정보 받았고 누구 내 친한 사람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뭐 에이필드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하더라 이렇게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속도하고 하루에 1,000명이 늘어날 때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 하루에 한 500명 정도 늘어나는데 지금 요 속도에서 곱하기 이 정도다, 이 정도만 되면은 엄청난 속도가 나오거든요. 하루에 1,000명이 한 달에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한 달에 3만 명을 1년 그대로 딱 12개월 하면은 36만 명 나옵니다. 거의 한 40만 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달에 3만 명만 계속 똑같이 하려 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1,000명씩만 들어오는 수준이 되면은 100만 명 가는 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 1년, 1년 6개월 만에 한 100만 명을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네트워크 사업은 회원번호가 100만 번 가기 전에 빨리 조직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버려요. 회사 이름을 알고 그 회사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알면 사업성은 저는 거의 끝났다고
소비자라는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국내 1등을 하고 있는 A사 아시죠? 네. 네. A사 아냐고 물어보면은 10명이 다 안 돼요. 제품 써본 적 있냐 하면은 뭐 써봤고 뭐 써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알고 써봤다 하는데 가가지고 사업하자고 얘기하면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니 이제 와서 무슨 A사 사업하자고 이러냐. 이래버려. 한 사람 사업자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소비자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사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를 좀 빨리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보를 받는데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에필드가 지금까지 잘 된 게 물론 제품도 있고 품질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 아, 에이필드라는 회사는 적어도 우리 회원을 속이지 않겠구나. 이 신뢰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아, 에이필드라는 회사는 상품이 나오면 속이지 않겠구나. 품질과 가격을 절대 속이지 않겠구나 하는 신뢰가 지금 1년 한 8개월 동안 이제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타민하고 루테인을 신상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거 2개월 분 26,500원이다. 그럼 한 달에 13,000원 정도면은 비타민하고 루테인을 같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과차사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사업설명에서 우리 3개 사면 가격 떨어진다 했죠? 네. 그럼 이걸 3개를 사게 됐을 때는 비타민 루테인이 7,950원이 나와요. 그럼 이거 있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근데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 회원이 한 7만, 10만이 안 되는 선에서 지금 저희가 가격을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회원이 50만, 100만 가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의 한 반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는 제조회사에서 우리가 물량을 얼마나 주문을 하고 얼마나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져요. 지금 우리 알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게 3종이었어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말씀을 드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3종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4종이죠. 판매량이 늘어나서 생산 원가가 이제 공장에서 콜마에서 이 생산이 많아지니까 생산 원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생산 원가 떨어지는 데에 대한 그 마진을 가지고 지금 4종을 만든 겁니다. BB크림을 지금 추가를 시켜놨어요. 양이 늘어나면은 더 늘어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소비자에게 반드시 이익이 돼야 된다. 저는 에이필드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신뢰 자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돈을 500억, 1000억을 쌓아놓더라도 신뢰가 없으면 그 500억, 1000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자본. 그래서 자본도 필요하지만 자본만큼이나 필요한 게 뭐냐. 회사와 회원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회사 믿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 쏟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보상체계인데요. 보상체계를 이제 제가 준비할 때 제일 제가 중점으로 뒀던 게 회사하고 회원하고 아 제 손수건 있습니다. 네. 회사하고 회원하고 감사합니다. 회사하고 회원하고 제가 이 저 뭐야 지금 네? 아 자켓 아 괜찮습니다. 쟁청하지 마시고 배우세요. 아 제가 아 괜찮습니다. 자, 원래 땅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오늘 우리 오신 분들이, 대회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지금 이제 보상 체계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보상 체계는, 우리 사장님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하셔야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만큼 왔는지, 또 앞으로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알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보상 체계를 모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또 얼만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을 좀 가지고 하시려면 이 보상 체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상 체계 제가 만들 때 회사하고 회원하고 가장 중심에
회사 쪽도 아니고 회원 쪽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일 공평한 보상 체계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표님 사장님하고 제가 이제 출발을 할 때 서로 약속을 한 게 뭐냐. 35%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35%. 이 35%는요, 방판법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회사 매출의 35%까지만 수당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관문판매법입니다. 회사 매출이 월 100억이다. 그럼 수당 얼마예요? 35억을 풀어야 되는데 그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풀면 제재가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영업정지까지 들어옵니다.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35% 더 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제품이 많이 비싸져요. 수당을 만약에 50%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반 유통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35%라고 요 안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 35%까지이기 때문에 35%를 줘도 되고 25%를 줘도 됩니다. 25% 준다 해가지고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회사의 재량입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 중에 내가 하고 있는 회사가 수당을 얼마를 지급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수당 몇 프로 지급하는지 아세요? 물어보면은 모른대요. 그걸 왜 모르냐 하면은 회사 믿고 안 돼요. 근데 정작 25% 풀고 있습니다. 그럼 10%는 누가 가져와? 회사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원한테 더 줘도 되는데 회사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35%를 다 푸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자, LG드는 35% 수당을 다 풀겠다. 이걸 약속을 드렸는데 작년에 16년도에 저희가 수당이 풀린 게 34.85%입니다. 그럼 35% 아니잖아요. 34.85%가 풀렸기 때문에 0.15%가 부족하죠. 이 35%를 딱 맞추려고 해도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수당을 맞추다 보니까 이 35%가 딱 맞춰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35% 가깝게 푼다고 푸는 게 지금 이렇게 이제 작년에 풀린 겁니다. 올해도 35% 가장 근접하게 지금 이제 수당을 풀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보상 체계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급 체계. 그 다음에 다섯 가지의 분배 방식. 그러니까 보상 체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당으로 받아야 되는 재원이 있죠. 회사 월 매출의 35%는 누구 거예요? 우리 회원 거죠? 그러면은 그 35%라는 재원을 가지고 각자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N분의 1 할 수도 없는 거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각자 한 만큼의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자, 다섯 가지로 보상을 해드리겠다.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급 체계는요. 자, BP, 자, MP, 제 처음이 이제 MP에요. MP, BP, SP, AP. 자, MP, BP, SP, AP는 뭐냐면은, 내가 혼자서 가능한,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혼자서 직급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MP는 10만 PV. 자, 60만 PV, 120만 PV, 240만 PV가 달성이 된다. 자, MP에서 AP까지는, 자, 요렇게 이제 PV가 달성이 되면 되는데, 자, 그 다음 직급이 이제 플래티늄,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자, 요렇게. 플래티늄부터 로얄까지 직급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MP에서 AP는 나 혼자서 가능하대죠. 그래서 조직을 만들었을 때 첫 직급이 뭡니까? 조직을 만들었을 때 첫 직급 플래티늄이에요. 그래서 AP의 첫 직급은 뭐다? 플래티늄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MP에서 AP, 자, 여기에서 이제, 자, PV, 이 PV가 뭐냐? 이 PV는 저희가 이제 제품이 나오면 회사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게 회원가를 정하겠죠. 회원가 정하고 PV가 AV가를 정합니다. 자, 회원가는 구매가격이에요. 자, PV는
직급을 가는 데 있어서 잔잔하는 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급에 지금 다 PV를 표기를 한 거예요. 자, AV는 뭐냐? AV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PV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PV는 제품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가장 메인이 뭘까요? 가장 애필된 메인 상품. 건강식품 화장품이겠죠? 자, 이 건강식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는 방법이 제품을 하나만 살 때, 세 개를 살 때, 가격이 달라지죠. 우리 알투 4종 같은 경우에 한 세트 얼마입니까? 7만 5천 원. 세 세트 하면은 13만 5천 원이에요. 한 세트 살 때 회원가가 100% PV 갑니다. 한 세트 사면은 회원가 7만 5천 원에 PV 얼마? 7만 5천 PV. 근데 세 세트 사면은 13만 5천 원이죠. 근데 PV는 하나만 드려요. 7만 5천 원. 13만 5천 원에 PV는 7만 5천 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 제품 동일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상품군에 따라 좀 다르다 했죠. PV가. 지금 생활용품이 있고 이제 식품 쪽에 수산물이 지금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하고 갈치 지금 한 박스로 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배송을 다 해드리는데 2kg에 얼마예요? 38,000원이죠. 근데 요건 PV를 50%만 잡아드려요. 얼마? 38,000원인데 15,400 PV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0% 다 잡아드리면 좋은데 이걸 다 잡아주면은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고등어 납품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요. 저 고등어 반찬 하는데 식당 막 몇 군데 뚫어가지고 AB랑 식당 한 10개 둬가지고 그거 납품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갈 수도 있겠죠? 혹시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또 식당만 찾아다닐까봐. 그래서 고등어는 PV를 낮춰 놨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대로 된 유통망을 만들어라는 의미에서 이제 PV가 절반으로 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AV는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건강식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지금 한 60% 선 지금 AV가 잡힙니다. 회원가 10만원 같으면 AV 6만원이라는 우리가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상품은 건강식품 화장품 같은 경우에 50% 정도 잡힙니다. 10만원 같으면 얼마예요? 5만 AV가 잡히는 겁니다. 자, 근데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 치졸 얼마입니까? 890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국내에서 치졸이 제일 싸다는 회사가 1년에 2천만 개 팝니다. 네트워크에 잡니다. 하나에 990원. 우리하고 100원 차이 나죠? 맞습니까? 그 회사 치소를 아예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890원에 출시를 한 겁니다.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을 높여버리면 50원, 100원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안 살 수가 있습니다.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용품은 우리가 AV를 20에서 30% 선 정도 지금 현재 잡아서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세 가지는 대략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자, MP에서 이제 AP. 자, 이걸 이제 내가 어떻게 안내할 거냐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만 알면 안내할 수 있겠죠? 자, 저는요, BP, SP, AP. 자, BP, SP, AP는 사업자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사업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대한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나는 지금 바로 당장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등록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BP나 SP나 AP에서 등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사업할 마음은 없는데 제품 보고 가격 보니까 소비자는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필요한 제품만 사시면 되죠? 그러면은 자 뭐예요? MP까지는 소비자다. 그러면은 MP는 제가 뭐라 했어요? 소비자나 했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MP가 어디까지 MP냐? 60만 PV가 되기 전까지는 다 MP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사업을 하실 분들은 자 BP나 SP나 AP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내가 AP로 했다 해가지고 다 AP 하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나는 좀 여유가 있어서 AP를 했는데 내가 소개하는 사람 다 AP라고 얘기하면은 BP로 하나 하면은 지금 뭐 그 정도 여유는 되니까 한번 해볼 만한데 이 AP는 지금 여유가 안 되는데 하나 하면 그게 부담되겠죠. 그래서 제일 그냥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를 딱 정해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BP, SP, AP 중에 본인도 가장 나한테 적합한 거 하시면 되고 상대도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거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담 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담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은 처음부터 부담을 줘버리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BP로 할 건 BP로 하고 또 AP로 할 거는 AP로 하고 그래서 자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지금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시간 속에서 MP에서 AP까지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내가 제품을 계속 구매하면은 PV가 쌓이니까 어디까지? AP까지 다 누구나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첫 직급이 뭡니까? 플래티늄인데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로얄까지 직급을 한 단계씩 이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직급하는 방법 루비는 플래티늄이 두 명 한 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라인 몇 개만 하죠? 두 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두 개 라인만 하는 사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두 개 라인만.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할 게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은 할 게 없어요. 지금 라인을 두 개도 어려우면은 한 라인 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A필드가 라인을 하나만 만든다. 제일 쉬울 건데, 저부터 한 줄로 줄 서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집에 있으면 되죠. 다. 등록만 해놓고 집에 다 가있으면 되죠. 순서대로 수당 드리면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개 라인이 어렵다 하면은 세 개 라인은 어때요? 네. 그러니까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라인 마케팅은 일단은 나와 있는 마케팅 중에는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쉽고, 한국 사람하고 제일 잘 맞아요. 왜냐, 한국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하게. 느긋하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뭔가 문화가 알게 모르게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인으로 하는 마케팅이 한국 사람한테는 제일 잘 맞다. 자, 그러면은, 지금 루비가 어떻게? 플래티늄이 두 명 한 명이라 했죠? 자, 그러면은, 사파이어는, 자, 눈치가 빠른 분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크라운하고 로얄부터는 또 달라요. 이렇게. 자,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자 어느 정도 직급을 가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거 아닙니까? 야 뭐 로안이나 크라운 뭐 다이아몬드 이 정도 가야 뭐 이게 한 달에 몇 천씩 되고 돈 되는 것 같으면은 야 이거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작년도에 우리가 수당이 지급된 내용을 보면 에메랄드 직급을 가고 에메랄드 직급을 6개월 이상 유지를 하신 분들의 연봉이 3억이나 됐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러면 에메랄드가 어느 정도 직급이냐? 전체 직급으로 보면은 중간 직급이에요. 그럼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는 입장에서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 다음 직급이에요, 사파이어가. 사파이어 직급을 가고 6개월 이상 사파이어 유지를 한 사람의 수입은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에이필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파이어 정도만 제대로만 조직을 만들어내면 직장 다니는 것보다 자영업 다니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럼 에메랄드 정도만 돼도 연봉이 한 3억 넘는 것 같으면 크라운, 로얄, 뭐 크라운, 그 다음 로얄까지 가면 어떻게 수입이 더 커지겠죠? 예. 자, 근데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잘하는 게 뭐냐?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잘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네트워크 사업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또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 다 맞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합니다. 희한한데 저는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정답을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같이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 네트워크 사업은 소비자 만드는 거, 사업자 만드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 영업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또 영업은 이제 상품이 뭐 다양하죠.
보험 영업을 하시도 이고, 뭐 자동차 영업을 하시도 이고, 상품이 이제 다 다른데, 영업은 뭐 하면 됩니까? 알면 되죠. 내가 끊임없이 판매만 하면 되죠. 그렇죠. 내가 굳이 사업자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보상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네트워크는 내가 제품을 많이 판다 해가지고 수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제품 많이 판다고 수입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하셔야 됩니까? 유통망을 짜셔야 돼요. 우리 에이필드 같으면은 불안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생생 돌아가게 만들어놔요. 이 불안에서 매출이 끊임없이 발생되도록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기 싫어도 돈 벌기 싫어도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쓰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버린 부자 되죠. 네. 내가 아무리 써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이거는 돈이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써도 써도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한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쓰는 속도보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웬만큼 써가지고는 돈 들어오는 속도를 맞춰서 쓸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비부터 로얄까지 이제 이렇게 직급을 가시는데 직급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면역력으로 직급 가면 안 된다. 다이아몬드를 내가 열심히 제품 들고 쫓아다니면서 판매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팔아서 다이아몬드 갔으니까 다이아몬드 가도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판매를 해야 돼. 그거는 에이프리드에서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한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일을 완전히 잘못하신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시면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브라인에서 매출이 매월 막 수억씩 떠야 되겠죠. 이래서 내가 한 달에 3천도 내고 5천도 1억도 이러한 수당이 막 들어와야 이게 에이프리드의 다이아몬드지. 내가 계속 누군가 만나서 제품 안 팔면 수입이 안 된다. 이거는 일을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직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메랄드도 내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억지로 에메랄드를 가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가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 직급이 바로 뭐냐, 플래티늄 루비예요.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90%를 다 쏟아야 돼.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냥 한쪽 발 담궈가지고 한 발은 빼놓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월을 한 3개월, 6개월, 1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아예 안 해버려야 되는데 소비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꾸준하게 걸치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이 일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집중력에 99%를 3개월, 6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브라인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집중하는 3개월, 6개월 안에서 브라인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 3개월, 6개월에 브라인의 가장 기본 토대를 만들어서 그걸 물주고 그름주고 점점 키워가는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인데 3개월, 6개월 동안 한 발만 담그고 하니까 한 라인만 생긴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내가 두 발을 엄청 다 딱 넣고 온몸을 다 담그고 해야 이게 두 라인이 생기는데 한쪽 발 담그고 한쪽 발 빼고 요래 하니까 딱 한 라인만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아, 한 라인만 매출이 막 나오고 한 라인만 안 나오니까 얼마나 소화가 안 되겠어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이 사업은 내가 딱 브라인을 만들겠다고 딱 작정을 하고 지금 우리 사람들이 에이필드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 어떤 일이라도 조금 뒤로 미뤄도 되는 일들은 좀 뒤로 미루지 않아요. 제대로만 딱 하면은 다이아몬드 정도 하면요 지금 무조건 연봉이 3억을 넘어서 4억 50 가버린 겁니다. 제가 작년에 받은 최수당이 28만원이었어요 저는 수당 처음에 28만원 받았어요. 28만원 받아가지고 왔다갔다 쓰는데 경기 써버리면 28만원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8만원 받으려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에 28만 원을 벌어도 부족한데, 아니, 수당을 일주일치 28만 원 받은 게, 그게 큰 수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28만 원이 시작이었는데, 작년에 전체 받은 연봉은 5억이 넘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5억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만든 결과, 몇 개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상 플랜 한번 잘 보세요. 누구나 다 QR이 다 가능해요. 직급을 내가 받으셔가지고 억지로 갈 수 없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매출로 가는 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매출로 가는 직급이. 어떤 회사든 가보면은 매출로 가는 직급 다 만들어 놨어요. 이 매출로 가는 직급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해야 되는 배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직급 가려고. 그래서 아예 매출로 가는 걸 직급을 못 가게 해놨더니, 아, 이래가지고 깝깝해서 어떻게 하냐. 깝깝해서 못 하면은 매출로 직급을 가는 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왜? 거기에서 가서 하면은 그 일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됩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불안이네. 내가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을 두 사람은 제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두 사람도 못 찾고 내가 부자 되려는 게 그게 내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저하고 일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두 명, 세 명이면 되냐고 물어봐요. 못 믿는 거예요. 진짜 두 명, 세 명만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그거면 되면은 내가 춥기 살기로 하겠는데 못 믿겠다 이거. 제가 한 30명, 50명을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든 것 같으면은 두 명 얘기 안 하겠죠. 저도 세 명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총 시킨 게 19명이에요. 지금 19명한테만 얘기했겠어요, 제가?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1000개가 넘습니다. 거의 얘기 다 했어요. 올해도 안 옵니다. 얘기 다 했는데도, 아, 좋긴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없대, 이래. 면세점 얘기하고 하니까, 아, 면세점에 하겠나 하고. 니나 해라 하고 별별 얘기 다 합니다. 그 중에서 19명이 회원가입 해준 거예요. 이 19명이 사업을 다 하고 얼마나 됐습니까? 이 중에서 3명이 저하고 처음부터 일을 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소개하고 소개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우리 사람들 하듯이 똑같이 했어요. A4지 꺼내놓고 볼펜 꺼내가지고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 처음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이크 들고 사업 설명에 바로 한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한 번만 설명하면 되니까. 한 명 와가지고 2시간 설명하고 나니까 또 한 명 잡혀가지고 또 1시간 설명하니까 듣다가 벌써 30분 만에 일어나가지고 가버리죠. 뭐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똑같이 설명한 거예요. 볼펜 꺼 해가지고 해보지.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안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은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세 명이 몇 명 돼요? 세 명이 다섯 명이 되고, 그러니까 커피숍에 이제 세 명이 모였어요. 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좀 한 사람 나오니까 한 다섯 명 되고, 그 다섯 명이 좀 늘어나니까 한 열 명 되고, 제 기억에 한 두 달 정도 나갔다 쏟아부었더니 한 2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20명. 진짜 막 꿈에서도 리크루팅하고 막 이랬습니다. 자면서 꿈에서 막 두 사람, 세 사람 만나가지고 리크루팅하고. 그러니까 뭐 자학계나 생각이 에피드밖에 없는데 미친 거죠,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한 30명 정도 앉아서 세미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역에, 저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역에 30명 정도 들어가는 세미나실을 얻었어요. 그게 A필드의 첫 세미나입니다. 그 30명 같으면은 지금 여기 이제 요 정도 될 거다 말이에요. 한 절반은 와가지고 뭐 거의 끌려온 것처럼 뭐 제대로 듣질 않아요. 제대로 듣는 사람 보니까 한 5명이었는데 그때 세미나 딱 끝나니까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이경훈 사장님. 아, 저는 이경훈 사장님이
진짜 미쳤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4,000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야, 저분이 진짜 뚜껑이 나를 갖고 나이대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나왔냐? 백종규 사장님. 그때 왔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또 누구냐? 박보규 사장님. 지금 다 담은 다 가졌어요. 1년 한 7, 8개월 전에 40명을 누르러 왔던 분이 지금은 연봉이 다 3억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직급을 하는 건 의심하기 쉽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에이핀드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플래티넘만 다 생각해서 가면 돼요. 내가 플래티넘 가도 불안해. 나처럼 플래티넘만 많이 만들어내면 뭐 됩니까? 루비도 되고 사파이어 되고 마지막 로얄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제가 직급이 원래 다이아몬드였어요. 4월 30일까지 다이아몬드였어요. 제가.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5월 1일날 크라운이 됐대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직급이 가면 갈수록 직급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일을 제대로 하면요. 직급 가는 게 더 쉬워집니다. 저는 직급 갈 때 제일 기뻤던 직급이 언제냐면은 루비예요, 루비. 이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루비 직급 갈 때가. 루비 직급 가면은 집에 뭐가 옵니까? 노트북이 오죠. 아, 뭐가 왔대요, 택배가. 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맡겨놨다는데 관리실에 가가지고 보니까 노트북이에요. 그 노트북을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거실에서 그 박스를 빼면서 그 노트북을 꺼낼 때 그 기억이 제가 아직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 노트북 제 돈으로 사도 되는데요. 그 노트북을 꺼낼 때 제 마음이 어땠냐 하면은, 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노트북을 제가 풀었는데 크라운을 가도 루비 갈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크라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크라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핑크 폭발합니다. 진짜요. 제가 한 달에 5천을 받고 7천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 달에 5천, 1억씩 수당을 받아주고 가는 분들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은 에이필드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수당 많이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보다 수당을 많이 가지고 가는 분들이 더 나와야 됩니다. 정 선생님이 이제 한 4개월 병원 들어가셨다가 오늘 이제 오셨잖아요. 그죠? 1, 2, 3, 4개월 동안 받은 수입이 2억이 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당이 2억이 넘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병원에 4개월 누워있는데 내 통장에 2억을 넣어주는 일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의사가 병원에 4개월 누워있는데 병원에서 2억 넣어줍니까? 변호사 하면 2억 넣어주냐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이 자산을 자식 손자에게까지 상속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네트워크 유통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오늘 너무너무 오기 싫은데 끌려온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안 할 건데. 죽어도 나는 안 할 건데. 하, 하도 괴롭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연 간다. 딱 한 번만 들어보고 이제 절대 안 올 거다. 이렇게 마음먹고 오셨는데요. 에이필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네트워크에 대한 내가 보고 들은 내용이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에이필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사실 할 게 없어요. 뭐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유통망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 그만큼 찾은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이미 부자인데 더 부자되라고 가가지고 내가 계속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유통하자 얘기예요. 상품은 에이필드가 제품 품질 최대한 높이고 가격은 최대한 낮춰서 가지고 올 테니까
이제는 부자들한테 썼던 돈 그만 쓰고 우리끼리 우리가 유통해가지고 35% 우리끼리 돌리자 이 얘기입니다. 준다. 그거 하면은 우리가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오신 분들은 포기만 안 하시면 정말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주식회사 과일특공대 해가지고 과일관리가 있어요. 저번에도 있죠. 근데 보니까 거기는 이제 젊은 중학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일특공대 안에 과일특공대 딱 붙여놓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포기만 안 하면 실패는 없다. 과일가게 차려놓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만 안 하면 과일가게 안 망하니까 포기만 안 하면 실패는 없다. 이걸 딱 붙여놓고 장사를 하는 과일가게 하는데도 하물며 포기만 안 하면 실패 안 한다는데 지금 의사님들은 엔트리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인지를 느껴야 됩니다. 과일가게 하나 하고 게임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자본의 부자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엔젤리너스 두 개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엔젤리너스 두 개를 포기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은 이 사업의 크기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크기를 못 보는 분은 미쳤다고 그래요. 저 사람 빠졌다 이래요. 저 사람 이상한 다단계에 빠졌다 이러죠. 왜? 엔젤리너스 두 개 아예 적어버리고 하니까. 내가 어떤 크기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이 네트워크 사업은 정말 과학적인 사업이고 내가 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걸 우리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충분한 보상을 빌드에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요 직급체계에서 뭐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이 자리까지 안내해 주신 분들은 내용을 좀 들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직급 가는 기본 틀, 그 다음에 플래티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내가 플래티늄 가는 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최대한 쏟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래티늄 500 매출이 매월 자동으로 발생하는 데까지가 플래티늄. 500만 PPM 매출이 매월 자동으로 발생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까지가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들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보상 체계는, 자, 수당을 어떻게 드리느냐. 첫 번째는, 팀 커미션. 추천 매칭 커미션. 세 번째, 직급 보너스, 네 번째, 승급 보너스, 다섯 번째가 직접 판매 보너스. 자, 요 3, 4, 5번은 오늘 안내해 주신 분으로부터 이 자리에 안내해 주신 분한테 내용을 들으시고, 자, 1, 2번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저희가 지금 다섯 가지로 분배를 하죠. 하는데, 35% 안에서 요 다섯 가지를 수당을 지급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35%를 예우를 맞추는 데 있어서 1, 2번을 적용을 합니다. 요 1, 2번을 가지고 35%가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죠. 왜 1, 2번만 가지고 적용을 시키느냐? 1, 2번을 가지고 예우를 맞춰버려야 수당을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많이 뗄 수가 있습니다. 수당이 적은 분한테 많이 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당을 많이 가지고 가는 분들이 좀 많이 떼야 수당을 적게 가지고 가는 분들이 영향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번을 가지고 35% 요율을 맞춘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자, 팀 커미션은 두 라인 중에 수당을 어느 쪽에 줄까요? 항상 직원 쪽에 주죠. 자, 직원 쪽에 지급을 하는 걸 자, 회사가 정해놓은 방법은요. MP는 없습니다. MP는 없고 자, BP 12%, 14%, 16%, 플래티늄부터 로얄까지는 전체 20%예요. 플래티늄부터 로얄까지 다 20% 하는 얘기는 직급한다고 사재기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직급을 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플래티늄이 500, 500이잖아요. 그죠? 플래티늄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 14, 16 시작 안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10% 시작해서 12%, 14%, 여기에 15%, 16, 17, 18, 20 이래 놓으면은 직급마다 다 다르죠. 한쪽 매출 50만원, 100만원 부족하면은 퍼센테이지 1, 2% 더 받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매출을 쳐버립니다. 왜? 팔면 되지, 요렇게 생각하고. 그럼 그 매출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달에 팔면 되지 해가지고 50만원, 100만원씩 사가면 이것도 집에 갖다 재야 됩니다. 그지 좀 제발 하지 말라고 20%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만 안 하면 되죠. 에필드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집에 사재기 좀 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사고 다 쓰고 나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치약을 집에 300만원, 500만원씩 갖다 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집값 간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말 갖다 놓으면은 제품 좋은 게 그냥 깎아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 20%인데, 이 20%를 어떻게 주느냐. 8일, 15일, 23일, 말일. 매월 요 날짜 밤 12시에 마감을 합니다. 8일날 밤 12시에 마감하는 건 1일부터 8일 밤 12시까지죠. 내 두 라인 매출 중에 적은 쪽에 대해서 몇 프로? 플래티늄 이상은 20%. 자, 수당을 회사가 한 번 줄 때 최대로 많이 주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2천만 원까지예요. 그럼 2천만 원을 몇 번 받아요? 네 번 받으니까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라인을 아주 크게 크게 만들면은 한 달에 8천만 원. 저도 8천만 원, 여기 계시는 분들 8천만 원이죠. 8천에서 다 만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8천만 원 한도를 잡아놓은 부분은 우리가 주민세, 소득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요 세금이 수당 받을 때 3.3%가 빠집니다. 그럼 2천만 원에 3.3%면 얼마예요? 66만 원이죠. 2천만 원에 66만 원을 뺀 나머지 실금액을 다 드립니다. 지금 4월 4차죠. 4월 4차에 제가 한도를 쳤어요. 그러면은 15일날 수당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옵니까? 2천만원에 66만원을 뺀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두 라인을 얼마나 내가 크게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당이 20%가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자, 에필드의 팀 커미션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소실적에 대한 수당을 받으면 두 라인 마케팅은 큰 쪽이 없어진다. 이게 기본입니다. 1억이 뜨고 1000만원 떴는데 1000만원에 대한 수당 받았는데 1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라인 매출이 또다시 생겨나 수당을 받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같이 없애버리는 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회사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근데 우리 회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다 가지고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에필드에서는 대실적을 잡아주는데 이걸 그냥 잡아들이진 않아요. 이걸 그냥 조건 없이 잡아들이면 수당을 지급하는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리고 대실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자 소비자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이걸 제가 구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이 자동으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사업자는 누구냐? 제품을 본인이 자가 소비하는 사람이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자, 직급별로 BP, SP, AP는 주당 만 PV, 2만 PV, 3만 PV, 다이아몬드 혼자 4만 PV, 여기는 5만 PV. 월로 보면 얼마입니까? 4만 원에서 20만 PV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직급이 플래티늄이다. 한 달에 얼마? 내가 직급이 플래티늄이면은 한 달에 8만 피부이죠. 아까 우리 4종 세트 하나가 얼마나 했어요? 7만 5천 피부이죠. 그러면은 8만 피부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혼자만 제대로 쓰더라도 요 직급에 대한 피부이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얼마 해야 돼요? 20만 PV를 하면은 대실적이 다음 달로 누적이 돼요. 저도 대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한 달에 20만 PV를 내 본인 매출로 소비를 하면은 대실적이 누적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매출을 하면은 대실적의 매출이 다음 달로 누적이 되니까 소실적 수당만 생겨도 소실적 매출만 생겨도 수당 받을 수 있죠? 네. 사업하시는데 유리합니까? 유리 안 합니까? 유리합니다. 유리하죠. 유리한데 그러면은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요 매출이 있잖아요. 요 매출에 이금을 가지고 소실적의 매출이 생기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실적 누적을 시키려고 이걸 챙깁니까? 안 챙깁니까? 무조건 챙기겠죠. 이건요, 약속이네, 매출은. 만 PV이든지, 3만 PV이든지, 한 달에 4만원에서 20만 PV를 이번 달에 한 분이 다음 달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매출이 아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오는 매출이에요. 주로 봤을 때는 7만 명의 회원 중에 이 매출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매출 가지고도 소실적인 20%를 받으면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떴나봐요. 나중에요. 이 매출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날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안정적인 매출을 밑에 깔고 그 위에 BP, SP, AP의 매출이 있겠죠. 그리고 이 매출이 뭘지도 모르는 소비자 매출이 있습니다. 그 매출을 합쳐서 소실적에 대한 20%를 갖게 되어 있는 게 핀 커미션입니다. 자, LPP의 가장 큰 특징이요.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요런 매출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한 방에 막 매출해가지고 사업하신 분들 있죠. 요런 분들은, 5만원, 10만원, 뭐 15만원 이 매출 가지고 어느 세부를 돈 버냐 이래요. 300짜리 한 3부자 하고 5부자 해가지고 막 한방에 막 1000만원, 1500만원씩 막 이래 들어와가 수당을 막 한꺼번에 막 주고 이래 해야 이게 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일은 오래 안 갑니다. 그건 금방 끝나버려요. 5만원, 10만원 이게 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건수가 많아져 버리면 어마어마한 매출이 떠버립니다. 지금 이 치아 칫솔 이게 890원, 뭐 2500원 하니까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죠? 이 치아 칫솔이 매출이 제대로 떠버리면요, 이것만 400억, 500억씩 떠버립니다, 칫솔 우리가 한 천만 개 나가면요, 이 치약이 한 절반 정도 나가요. 지금 판매되는 양으로 보면은, 칫솔이 천만 개 정도 가버리면 치아 칫솔 매출만 한 500억 가버려요. 장난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치부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의류까지 우리가 먹고 쓰고 바르고 어차피 생활하는데 써야 되는 제품을 시간 속에서 에이필드가 다 넣어버리면은 이 매출이 끝이 어디냐? 끝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상 체계를 통해서 팀 커미션 8천만 원을 버는 게 이게 남일이 아니고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주에 2천만 원 버는 게, 야, 이거 2천만 원이면은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연봉인데 이걸 한 주에 어떻게 버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주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데도 한 주에 2천 한 도를 치잖아요. 조직을 해놓으니까. 이 팀 커미션에 이어서 이 추천 매칭이 수당을 엄청나게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추천 매칭은 내가 직접 추천하면 1대입니다. 1대 제한 없죠? 1대는 2대를 추천할 수 있겠죠. 2대는 3대. 그러니까 내가 직접 추천하면 1대. 1대가 추천한 사람은 2대. 이걸 우리가 10대까지 표출을 했죠. 그게 이제 추천 대보도로 표출이 되는데 플래티늄이 되면은 2대, 4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이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플래티늄은 1대 10%, 2대도 10%예요. 내가 룸이 되면 4대까지 받죠. 자, 6%를 받고, 자, 5대 4%, 6대 4%, 7, 8대 3%, 마지막 9대 10대는 2%를 받는데, 지금 1, 2대는 10%지만 마지막 90대는 2%죠. 근데 마지막 9대 10대가 인원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2% 받는 게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 10%에서 2%는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내가 추천을 하고 그 추천이 추천을 하고 이렇게 이제 10대까지 표출이 되는데 팀 커미션 받는 거에 10%를 받습니다. 9대 10대는 2%를 받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추천한 사람이 팀 커미션 10만원 받으면 1대면 나는 얼마예요? 만원 받는 거예요. 에이 이건 뭐 돈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수당 저 총 전체 수당 한 주 받은 게 28만원인데요. 28만원 받을 때 제가 추천한 분은 수당 15만원 받고 팀 커미션 뭐 9만원 뜨고 뭐 12만원 뜨고 9만원에 10%니까 9천원 받고 12,000원 받고 이랬어요. 그때 팀 커미션 수당 들어온 거 보면은 이거는 밥값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조직이 막 커지니까 팀 커미션도 커질 거 아닙니까? 팀 커미션 한 달 받는 게 막 5천, 6천씩 가버리니까 5천, 6천 받는 거에 10% 매월 받으니까 저는 얼마예요? 한 분으로부터 오는 팀 커미션 10%가 500, 600이 와요. 아까 제가 몇 사람이 있다 했습니까? 저하고 같이 일을 한, 처음부터 일을 한 세 분이, 세 사람이 이제 다 다이아몬드예요. 저한테 정보받은 세 분이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삶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분들이 받는 팀 커미션 수입이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한테 매월 10%만 받아도 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근데 2대도 10%예요. 2대도. 2대가 한 20명 됩니다. 박보규 사장님 2대예요. 저한테. 다이아몬드 가신 이경훈 사장님도 저한테 2대예요. 웬만하면 다 2대예요. 지금 돈 되는 분들 다 2대예요. 이 2대에서 올라오는 10%. 이 1, 2대에서 오는 10%가 우리 사장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생각보다 큽니다. 1번하고 2번을 합쳐서 한 달에 5천도 되고 1억도 됩니다. 이게 안 믿으시지만 야, 한 달에 5천 1억 또 사기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의 수입의 원리가 추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타인의 능력과 타인의 시간을 내 걸로 소유하는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한 달에 5천만 원 이런 걸 벌 수가 없습니다. 직장 가서 내 시간 파니까 내가 버는 수익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영업하는 것도 내 시간, 내 노동을 투자해서 벌다 보니까 수익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사업은 여기에 오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안 하시고를 떠나서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결국에는 사장님들이 하시는 시간이 저한테는 제 것도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7만 명, A필드가 10만에서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 사장님들 사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니까. 만약에요, 100만을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이 일을 저는 안 하실 거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A필드가 국내에서 회원번호 100만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다 하겠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잠도 안 잡니다. 네, A필드는 100만을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는 국내에서 회원 한 1000만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 집에 한 사람은 와야 되는 거예요. 시솔 890원짜리 살 때 없으면 회원 가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비타민하고 루테인을 7,950원에 사서 먹을 때가 없기 때문에 사업 안 하더라도 회원가입해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 쿠션을 주시할 겁니다. 입생로랑에서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줄을 섰어요. 그 케이스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요 쿠션 하나에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2만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만원대에 판매할게요. 만원대. 중요한 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A필드에서 상품이 하나하나 나오게 됐을 때 아, 이 가격에 이 품질은 밖에서 도저히 살 데가 없다. 이걸 여기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면은 그때는 자업성 없습니다. 다 소비자입니다. 그냥 지금 모르잖아요. 나가면은. 다 몰라. A필드가 뭔지도 몰라요.
이때 빨리 나와가지고 야 애플도 들어는 봤나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하니까 안 한다 하면은 안 하면은 가 놔두세요. 그 한 사람 못 들고 고름 한 달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분이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은 지금은 좀 놔두셔야 돼요. 빨리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두세 사람 찾는 게 빨라요. 지금은 애인들을 몰라서 그런데 제대로 알면 잠도 안 자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요. 지금 네트워크를 처음 하시는 분은요, 이 에이필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감도 안 옵니다. 다른데 몇 군데 거쳐 오신 분들은 에이필드 이해를 못 합니다. 제품 가격 보면요,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 지금 자외선 차단제 얼마예요? 16,300원. 16,300원인데 세 개 하면 얼마입니까? 9,800원. 9,800원까지 들어가요. 자외선 차단제가 9,800원이라 하면은 이해를 못 합니다. 야, 어디 고접한 거 가지고 왔구나. 고접한 게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제를 제일 잘 만든다는 회사에서 가장 최신 기술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거기서 보셨습니까? 탄산 미스트. 근데 뭐 제품 어디 다 가고 이제 제품도 없네. 저 탄산 미스트 있잖아요. 저 탄산 미스트가 지금 타사에는 탄산이 들어가면 미스트 가격이 3만원, 4만원씩 가버립니다. 하나에. 지금 저거 하나에 만원도 안 해요. 이거 써보시면은 탄산미스도 재구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우리 브라운 마스터팩도 한 장에 1,500원도 안 돼요. 그거는 한 장 빼가지고 얼굴에 붙여보면은 다음날 전화 옵니다. 진짜예요. 저는 설명은 안 해요. 그냥 차에 미스터 이런 거 실어놓고 만나면은 미스터 하나 두고 집에 가서 써봐야 하면은 다음날 전화 옵니다. 미스터 어떻게 사야 되냐고. 마스크팩 어떻게 사야 되냐고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30분 안 시간 뜯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품 교육을 받지 마세요. 제품 교육 받지 말고 제품 교육 받을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교육을 제가 제품 교육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예 모르고 그렇게 할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만 딱 잡으시면 돼요. 포인트만 딱 잡고 타사처럼 뭐 교육을 50번 듣고 100번 듣고 집중 교육하죠. 2박 3일 막 불러가지고 막 제품 교육만 시키고 책 주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왔지 여기 약사 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건강식품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3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뭐 공부해가 말 겁니다. 뭐 화장품 뭐 진피 표피 이런 거 알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집에서 화장품 제조할 것도 아닌데 그건 말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제품 살 때 치약 하나 사는데 치약 전성분 한인점에서 살 때 이거 다 읽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써본 사람이 좋다 하고 TV 광고 나오니까 아 새로 나왔구나 아이고 기존에 쓰는 게 써보니까 좋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쓰는 거지 전성분 뭐 들었는지 하나하나 다 보고 표기해가지고 그거 공부해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네트워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한 5천만 됩니다. 이 5천만 인구 가지고 오래 할 시간도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하고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동남아 이쪽에 시장이 좋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저쪽은 동남아라도 수준이 좀 높아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에 우리 제품 들고 가면은 응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만 갔다 왔잖아요. 대만에 미스트하고 이 마스크팩 몇 개 들고 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환장을 합니다. 또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난리인데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지금 한국이 너무 바쁘니까 한국 좀 해놓고 지금 정산 만들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지금 일본어판 중국판은 지금 사고가 다 나왔습니다. 사고 들고 아주 좋으세요. 이거 읽고 공부하고 있으라 조금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품만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 많이 설명할 게 없잖아요. 제품 교육을 지금까지 센터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아, 네. 센터 제품 교육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설명하는 제품에 대한 내용 있죠. 요 정도만 알고 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뭐 연세가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 그리고 우리가 늘 대중성이 있는 상품, 재구매가 되는 상품, 늘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는 대표사장님 생각하는 게 다 하나입니다. 이 상품을 출시하면은 재구매가 잘 될까 안 될까. 재구매가 잘 될 수 있는 상품 가지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타민 있고요. 그다음에 저 비덴사 피로사. 요거는 이제 염증을 몸에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아주 큰 식품입니다. 치약을 지금 50g짜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치약 지금 50g 요거 적게 해가지고 좀 휴대하기 좋도록 쓰실 수 있도록 이제 그거 지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가글. 가글을 일회용 커피 있죠. 백신 커피처럼 스틱으로 그 안에 이제 가글을 넣어서 이렇게 빼게 뭐 한 두세 개씩만 넣고 다니면서 이 닦기 좀 불편하신 자리에서 쓰실 수 있도록 지금 그 제품 지금 같이 나옵니다. 우리 50g 치약하고 이제 같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에어쿠션 6월 초에 이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 쪽에는 만두 곧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화장품 쪽도 지금 요 뒤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뭐 하여튼 6월, 7월 내용은 그 이후의 내용은 5월 26일 날 우리 ICC 호텔 우리 컨퍼런스 하죠. 네. 그때 오시면은 내용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전 컨퍼런스 오시면은 자 요거 마지막 설명드리고 마실게요. 40분 정도 뭐 하냐면은 우리 지금 전산 다 새롭게 만들고 있죠. 네. 지금 쓰는 전산 이제 다 갖다 드릴 거예요.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한 5억 정도 지금 투자해가지고 전산이 지금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 그 다음에 마이오피스, 이게 전면 다 바뀝니다. 그냥 아예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A필드 TV도 안에 들어갑니다. 앱에서 A필드 TV 딱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걸 바로 앱에서 TV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잖아요. 네. 녹화된 거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보기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을 하는 게 앱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버리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런 것까지 준비가 다 돼 있고 쇼핑몰도 지금 뭐 대기업들 운영하는 쇼핑몰 정도로 지금 쇼핑몰 만들어놨습니다. 자 에이필드가 이런 전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겁니다. 40분 정도 우리 표본부장님이 설명을 하면 사업 설명에 안 들으신 분도 요 40분 요 내용만 보고도 아, 나 에이필드 사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ICC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이 사업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모시고 오셔야 돼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60분을 뭘 하느냐 일본에서 비덴사 피로사를 설명하는 박사님이 옵니다. 통역해 드릴 거예요. 이 비덴사 피로사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임상 자료 다 보여 드립니다. 그러면은 야, 이 상품이 정말 대단한 상품이구나. 그러면은 아, 에필트 사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마지막에 대표사님이 국제 사업과 올해 연말까지 나오는 상품들 계획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올 연말까지 한 100여 가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에이필드는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제 한 3만 정도 더 들어오면 10만 되죠? 네. 10만 자 10만 회원이 저는 스타트다. 에이필드가 이제 한국에서 스타트를 하고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하면 끝날 겁니다. 빨리 한국에서 좀 자리 잡으시고 국제사업하러 가셔야 돼요. 일본 가고 대만 가고 그죠? 네, 그 외에 이제 국가도 우리 오픈할 거니까. 자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을 참고를 좀 하시고 이 자리까지 안내해 주신 분하고 에이필드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앞에 우리가 여기 자리를 잡았어요.